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전기 도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 즉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간까지 제도 시행 여부를 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한데 민간 발전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전기요금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전력거래가격 SMP 상한제 도입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법 시행을 위한 사실상 최종 관문인 만큼 찬반이 팽팽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P 상한제에 따라 계산해보면 현재 기준 전기가격의 상한선은 킬로와트시당 160원인데요. 그동안 킬로와트시당 평균 252원의 전기를 판매해온 민간 발전사 입장에서는 킬로와트시당 90원 이상의 손해보다 보니 민간 발전소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태양광 발전협회 등 12개 에너지 단체는 SMP 상한제 시행이 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동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전기요금은 결국 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매달 약 7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이 부담을 당분간 다시 떠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전 측은 S&P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한전의 연간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제도 시행전보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완화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전은 적자 부담을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만 원을 올려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